지난해 여름이요. 무려 2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. 기억나시죠? 더웠어요, 진짜. 근데 올해는요.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. 아, 진짜 이러지 말자, 정말. 자, 그런데 이런 폭염이요.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 게요. 2016년 한 해 국내에서만 총 2,142명의 사상자를 낸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전 기자가 이런 재난급의 무서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쿨링 아이템,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밤,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하게 내 잠자리를 지켜줄 침대 팬, 배드 팬입니다. 이불을 덮은 채 사용하는 이불 속 선풍기입니다. 매트리스와 이불이 한기가 날아가도록 저장을 합니다. 이불을 덮고도 쾌적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, 한여름에도 야외에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고생 많으시죠? 일사병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쿨템입니다. 입으면 금방이라도 더위로 쓰러질 것만 같은 이 긴팔 점퍼. 놀랍게도 이 점퍼 안에는 초정밀 강력 선풍기가 붙어 있습니다.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또 한 번 충전으로 무려 9시간 동안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현장 근무 내내 내 안의 선풍기로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저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좋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요. 입거나 충전하는 것도 귀찮으시다고요.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쿨링 이템. 일명 개인용 에어컨으로 불리는 쿨링 스프레이입니다. 속옷이나 옷 위에 쫙쫙 뿌려주기만 하면요. 그 즉시 온도를 무려 8도가량 낮춥니다. 또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니까 2시간 지나고 또 뿌리면 됩니다. 거기에 항균과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냄새나는 분들 뿌리면 됩니다. 네. 아, 이게 뭐 예를 든 거예요. 아, 여기는 발이고 네. 여기는 겨드랑이 아니네. 개장 안 했어? 아직? 지금 여기가 젖어있으면 병원가예요. 지금 이 두꺼운 옷이 여기가 뚝뚝 떨어지면은 아니, 나는 장난 아닐 네.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, 되게 늦게까지 없어요. 개장했었잖아요. 네, 10월까지 아니, 개장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자기 관리 갑인 조깅 개장 안 합니까? 그럼? 안 합니다. 안 합니다. 제가 쿨링 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더위 타파 도움템입니다. 더운 날에는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일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더위야 물러 끓여요.